일단 국화 보겠습니다. 두장 프린트해 주는 거 받았죠? 한 장은 쓰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연습할 때 쓰세요. 그거 쉽고 할 걸? 국화 그 위에 있었잖아. 자, 그래서 일단 국화의 제목, 본문 제목이 뭐예요? Job Shadowing Day. Job Shadowing Day. 여기 Shadow에 대한 얘기를 좀한것 같은데, Shadow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Shadow. 그림자. 여기선 그림자란 뜻이 아니죠. 오케이, 따라하다죠, 따라하다. 따라하다. 섀도우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지만, 똑같이 하다란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명사일까, 현재분 살까? 그렇죠, 동명사죠. 잡을 따라하는 것을 위한 날이죠. 잡 따라하기 날이죠. 잡 따라하기. 직업 따라하기 날. 그래서 동명사, 이 섀도잉 할때 ing는 정리하자면 동명사다. 섀도우가 그림자란 뜻 말고 똑같이 하다라는 뜻도 있다. 체험하다, 똑같이 해보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미담중학교는 지역 체험의 날이란 행사를 열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뭐 했다? Bad job shadowing. 여기 has 하면 되겠어. 근데 왜 has야? had죠. Had job shadowing day. Okay. Last week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과거이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이야? How many times야? When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무슨 시제랑 쓰인다?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표현된다. Last week, 미담스쿨 had a job shadowing day. Shadowing, 따라하기, 똑같이 하는 것의 날. 계속해서 학생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직업을 선택했고, 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루를 뭐 했다, 보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거 중요하죠? 그쵸? 이런 표현.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직업. 그 다음에 또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고 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관계사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그래서 더 스튜던츠부터 가볼까요? 더 스튜던츠 have. 자, 이 뜻이죠. 초즈죠, 초즈. 더 스튜던츠 초즈 잡스 위치 they were interested in the student chose jobs which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ll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죠. 난리가 났네요, 지금. The students chose jobs which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오케이.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 앞에 난 부분들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choos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초즈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게 뭐야? 스펜트지, 스펜트. 뭐하고 뭐했다? 초즈하고 스펜트 했다죠. 누가? 더 스튜던츠. 학생들이 고르고 보냈다 이거죠. 오케이. 골랐습니다. 근데 뭘 골랐습니까? 직업들을 골랐죠. 위치에 대한 얘기. 이 위치에 대한 얘기. 이 위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 가능하다.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직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were에 대한 얘기. 시제 일치죠.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선택했었다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얘기. 살아있네죠. 그쵸? 네. 얘가 없으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jobs가 여기에 관계 대명사로서 jobs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they were interested jobs야? they were interested in the jobs야? 그래서 얘를 보고 살아있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살아있네. 얘 없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To choose jobs which they were interested in.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 됐습니까? And spent. 병렬 구조로서 choose하고 spent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with people. 그래서 여기에 일단 사용된 구조는 spend A with B입니다. spend A with B가 뭐예요? spend A with B. spend A with B가 뭐겠어요? 뭐래? A를 보낸다죠. A를 보낸다. B와 함께. B와 함께 A를 보낸다. B와 함께 A를 쓴다. Spend a day. 뭘 보냈다? 하루를 보냈다. With people. 사람들과 보냈다. Spend A with B. A를 B와 함께 보내다. 쓰다. 소비하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면 생략할 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 그래서 have가 아니고 had인 이유. 시제 일치죠. 계속해서 chose 과거, were interested in 과거, spent 과거.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last month에 있었던 일, 지난달에 있었던 거. 됐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have가 아니고 had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이 아니고 those가 와야 되는 이유. 그렇죠. jobs가 무슨 형태입니까? 복수형이죠. that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죠. 그리고 여기의 뜻은 지시 형용사죠. 지시사.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들이란 뜻을 쓰였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러면 who ha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니까 who had를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with people, with those jobs 해도 된단 말입니다. spent a day with people, with those jobs. with이 두 번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ith spent a day with people, with those jobs.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자, 이 문장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문장이죠. 됐습니까? The student가 choose했다. 무엇을?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And spent a day. 보냈다. With people with those jobs.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Who had those job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냈다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지호는 누구와 함께? 헤어 디자이너와 함께 무엇을? 그날을 뭐 했다? 보냈다. 그리고 미나는 하루 동안 사진과 따라다니는 것을 뭐 했다? 선택했다. 지호는 보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미나는 따라다니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래서 지호가 보냈습니다. spent 무엇을? the day with the hair 헤어 뭐? 디자이너.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이너겠죠. 정확하게. 지호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hairdresser, and 미나 chose. chose to follow. 미나 chose to follow. follow whom?
포터블 애플 for a day. 그렇죠. 하루 동안. 오케이. 그러면 during the day는 될까 안 될까? 되죠. during the day도 되죠. 다만 뜻은 좀 달라집니다. for a day의 뜻은 하루 동안, during the day의 뜻은 그날 동안이죠. job shadowing, 그러니까 둘 다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이거 돼 있지만 그날은 뭐 하는 그날, job shadowing 하는 그날 동안. during the day도 되고 for a day도 돼요. 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 동안 되죠.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for a day.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헤어 디자이너, 헤어 드레서라는 표현 나왔고요. 지호가 스펜트 했습니다. with a 헤어 디자이너, 헤어 드레서 and 자, 초즈는 누구처럼? 원투처럼 투두만 좋아하죠. 이딴 거 안 되겠죠. 미나 chose to follow, decided to follow. 내용상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니까 뭐로 바꿔서 되겠다? decided, decided to follow a photographer for a day, 하루 동안 해도 뜻이 통하고 during the day, 그날 동안 해도 여기 보면 지우 spent the day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the day는 뭐 대신 왔어요? the job shadowing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물 좀 마셔야 되겠다. 아 목이 내려. 오케이. 그래서 송 선생님의 미용실은 사항동에 있었다. 그래서 was in 사당동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n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여기 뭐 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there. 그렇죠. 송 선생님 미용실에 돌아왔어요.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as 가능하겠죠. time as도 되니까 뭐뭐 했을 때란 뜻으로 똑같이 쓸 수가 있죠. as가 여러 가지 뜻 중에 많죠. as가 뭐 because, while, when 이런 것도 있죠. As I arrived there, as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그녀는 좀 송 선생님이겠죠. 송 선생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잖아. 그렇죠? 뻔한 거 아니에요? In order 또는 so as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다. with 목적이라 하기도 하죠. 이거를 나타내는 그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setting up things 돼 안 돼? setting up things 돼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setting up things는 되죠. things를 뭐로 바꿨을 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setting them up 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set up 이어동사죠. okay, when I arrived there, Mrs. Song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Set up, 뭐 하다? 준비하다. 그러니까, prepare, 이 뜻이죠. She was already preparing things up in order to start the day.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입니다. 그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다음 부분 어떤 여자분이 어떻게 어린 여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entered a little boy. enter는 go처럼 visit처럼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그렇죠. 그러면 visit 같은 타동사라는 거 있습니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합니다.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enter the room. 그래서 뭐 여기는 enter the
뭐 헤어샵이겠죠. A woman entered the hair shop with a little boy. The hair shop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그를 어디에 의자 안에 뭐 했다 앉혔다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것만 골라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미스 송 그렇죠. 미스 송 set him down in the chair. 여기 나왔던 저 위에 셋업하고 공통점이죠. 셋업도 이어 동사 모노 sit down도 여기에 SET 아니라는 거, 무슨가 SAT라는 거, 여기는 SAT 아니라는 거, SET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Okay, set him down, sit down, sit down. 앉히다죠? 그렇죠. 마찬가지, set up, sit down. 둘 다 이어 동사고, 이번에는 him이 사용됐으니까 다리 사이에 낀 거 넣을 수 밖에 없다. This song, set him down. Set him down in a chair.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그 소년이 가위를 보자마자 그는 우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가위를 보자마자 그렇죠.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The start는 누구처럼 continue처럼 또 like처럼 begin처럼 become이 아니고 begin처럼 둘 다 되죠. 의미 변화 없이 started crying도 되고 started to cry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쓰는 거고 하나는 안 쓰는 거고 두 개 주잖아. 저번에 한 번 봐도 응? 수업 안 했잖아. 여기 써도 돼. 그, 가만히 하면 되는데. 거기 써있었어? 쓰지 않아. 여기 수업했어? 아니잖아. 저건 처음이야. 이거 수업, 아니, 수업 처음 아니야, 이거? 처음 아니야. 그니까 국어 이거 나랑 수업 안 했었잖아. 이거 저번에 재영 있을 때 수업 했는데. 이거 수업 했다고? 네. 근데 왜 필기가 안 돼 있지? 아닌데 8과를 했지. 8과 이걸 했잖아. 이거 8과 세 그래 9과는 안 했어. 안 했어. 했으면 내가 요즘은 여기 바로 나도 남는데 필기했는데 수업했으면 뭐래. 필기해도 돼 이거. 잡 쉐도잉 데이 다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말 한글 송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그를 뭐 했다 안심시켰다 그리고 깎았다죠. 그리고 잘랐다죠. 그리고 어떻게 잘랐다 놀라운 속도로 잘랐죠. 무엇을 그의 머리카락을 놀라운 속도로 이런 표현 뭐 이거 중요하죠. 그쵸. 놀라운 속도로 이런 표현 어떻게 할 거냐. 안심시키다라는 동사 이과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스 송이 안심시켰다. 미스 송 그렇죠. 미스 송 comforted him. comforted 미스 송 comforted him and 그렇죠.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At a surprising speed의 뜻이 놀라운 속도로란 뜻이죠. 이거 통째로 알아두시고 전치사 s 쓴다. 그 다음에 surprising. surprising은 동명사인가 현재분사인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한번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surprising은 동명사인가 현재분사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comfort라는 동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스 송이 한 행동이 과거 시제로 두 가지 행동했죠. 뭐 했다와 뭐 했다 comforted와 그 다음에 cut 이게 병렬 구조의 미스 송이 한 두 가지 행동이죠. She comforted the little boy and she cut the little boy's hair at a surprising spee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at a surprising speed가 놀라운 속도로 이 뜻이고요. 그래서 surprising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예, 현재 분사죠. 그렇죠?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 놀라게 하는 속도죠. 놀라운 우리말스럽게 하면 놀라운 속도. 어떤 속도죠?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어떤 놀라게 하는 속도로 됐습니까? At a surprise 현재 분사입니다. At a surpris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뭐 간단하네요. 미송은 오전에 바빴다. 그래서 송 선생님은 바빴습니다. 그렇죠.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오전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보통 나는 안 갖고 있다. 말이죠. 안 갖고 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한 시간을 안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그렇죠.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She said,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그러면 time to have lunch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Time for lunch, time to have lunch 둘 다 됩니다. 둘 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Time for lunch도 점심 먹을 시간, time to have lunch도 점심 먹을 시간. 그럼 이 to have에 대해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슨 명형법입니까? 그렇죠. 형용사적 명형법이죠. Have lunch 점심 먹다죠. 근데 to를 붙여서 어떤이 됐죠? 어떤 시간? 점심 먹기 위한 시간. 있습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됩니다.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I usually don't have time to have lunch.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 Time for lunch,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usually don't have는 뭐 빈도 부사 있을 때 위치입니다. Usually don't have. I usually don't have.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not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 usually don't have. 난 보통 안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to have lunch.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한글. 오후 3시쯤 그녀는 마침내 휴식을 취했다.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마침내가 뭐죠? 마침내. 영어로. finally죠.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부사죠. 됐습니까? 어찌 쉬었다? 마침내 쉬게 되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around 3pm 그렇죠? around 3pm she finally had a break. 브레이크의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에 브레이크의 뜻은 뭐다? 그렇죠. 휴식이 짧은 휴식을 break라고 하기도 하죠. 그 위에 뭐 깨부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ound 3pm around 대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렇죠. 대략 뭐뭐 쯤 이런 뜻으로 둘 다 쓸 수 있죠. about 3pm around 3pm Mrs. Song finally had a break. 오케이. 쉬면서 이제 뭐 이 지호한테 뭐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가르쳐 주는 거 뭐 그런 것 좀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말 먼저 보면 그녀는 나에게 가위 잡는 방법과 머리 깎는 방법을 뭐 해줄 만큼 보여줄 만큼 친절했다 이랬죠. 이 문장은 그녀는 무슨 시제에 친절했다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녀는 과거 시제에 친절했다. 뭐 할 만큼 요 부분 중요하죠.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 이 말이죠. 충분히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 이런 표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이 과에서 중요하게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She was 그렇죠. She was kind enough.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일단 가위 잡는 방법부터 how to 그렇죠. How to hold scissors죠. How to 본문에 있는 건 how to hold scissors죠. 그럼 how to hold scissors 대신 쓸 수 있는 거 how I should hold scissors고 how should I hold scissors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여기 필요한 건 무슨 의문문?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죠. 이와 같이 How should I hold?와 같이 직접 의문문은 어순이 안 되죠. 직접 의문문의 어순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hold scissors.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I should hold scissors. And cut hair. And하고 cut 사이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머리 자르는 방법이니까 여기 생략된 말 그렇죠. How to cut hair. How I should cut hair. 만약 여기에 how to hold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how to cut hair가 되는 거죠.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How to가 아니고 how I should가 생략했다면 변형으로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I should hold scissors and how I should cut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명형부 중에 뭘까? 오케이. 형용사의 용법이면 꾸에 받는 명사가 있죠? 그쵸? 꾸에 받는 명사가 뭐죠? kind죠? kind가 to show me에 꾸에 받는 명사죠?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 어찌 어떠이죠, 나한테 가르쳐 줄 만큼, 어떤 친절한.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kind enough to show me. 보여줄 만큼, 알려줄 만큼. 여기 show의 뜻은 뭐 보여주다지만 가르쳐 주다라고 해석하면 좀 더 낫죠. 나한테 어떤 가르쳐 줄 만큼 친절한. 됐습니까? 네. 부사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앞에 형용사가 왔죠. 이걸 이래서 이러한 to 부정사를 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됐습니까? kind. 어찌 kind. 보여줄, 나한테 가르쳐 줄 만큼 친절하니 됐죠. 됐습니까?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nough to do 용법. 이 문장 중요하신 거 아시겠죠? enough to do 들어있다. 의문사 plus to do 들어있다. 이런 것들.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됐습니까? 예, 중요한 문장들 쭉쭉쭉 보고 있습니다. 그쵸? 뭐 그와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고르라면 뭐 이 문장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내가 떠나기 전에 송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선생님 직업 중에 직업 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Before I left. 시제 과거니까 leave 쓰면 안되겠죠. Before I left. 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I asked her. 그렇죠. What is the best part? 그렇죠.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제 best part가 뭐예요? Before I left, I asked Miss Song.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그래서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She said, well, I like to see people who are happy with their new hair style. Kucho?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일단 뭐 여기에 여기 후에 대한 얘기 정도 하면 되겠죠? 후에 대한 얘기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렇죠?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아니지. 비동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동사가 오죠. 일반 동사 못 옵니까? 다 오죠. 근데 비동사가 왔는 경우, 동사가 왔는 경우 일단 동사부터 얘기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 오케이, 동사가 오는 경우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야 되는데
뭐하고 뭐 눈치 본다? 선행사와 전체 시제 주어 됐습니까? 전체 시제 현재고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 are가 어울린단 말이죠. 이제 is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 얘들을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I like to see peopl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수고 하나 보이죠? 뭐뭐에 만족하다. Be happy with 뭐뭐에 만족하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부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소인가요? 그렇죠. 지호 얘기 끝나고 이제 미소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일단 뭐 우리말 먼저 보면 나는 어디서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누구를인데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뭐 이런 구조가 좀 들어있는 누구를죠. 이 사람을 만났다. 나는 만났다로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나는 만났다. I met 누구를? Mr. Han, a photographer.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죠. A photographer for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전치사 이 자리 뭐 들어가겠니? 중요합니다.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올 차례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at 또는 뭐 at이 좋겠습니다. At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 I met Mr. Han,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at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 됐습니다. 애시 맞는지 한번 본문에 있는 뭐 애스 써도 되는데요. 본문에 있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누가 누가 맞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I met Mr. Han,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at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 일단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들이 몇 개가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가 이 뜻이야.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말은 뭘까요? 그렇지, who? 그렇지, walked죠. Who walked가 생겼죠. I met Mr. Han, a photographer who walked for Daily Sports at Seoul World Cup Stadium.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됐습니까? 주격이면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가 시제 위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생략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하면 daily sports에서 일하는 사진사 이렇게 되는 거죠. A photographer who worked for daily sports. 오케이. 여기 그다음 문장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뭐뭐 하기로 돼 있었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구 시합에서 사진 찍기로 되어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진 찍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그렇죠.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He was supposed SUPPOSED.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그 다음에 축구 시합에서 그렇죠. At a soccer game. Soccer game은 soccer game인데 어떤? Between Korea and Japan.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됐습니까?
그래서 be supposed to do 아시죠? 그렇죠. 뭐뭐 하기로 돼 있다. 뭐하고 의미가 같다? should하고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 시제일치 이 시제상 과거이기 때문에 should를 쓰면 현재의 의무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should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should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was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었다.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구 시합에서라는 표현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가 보이죠? 누구는 나는 어떻게 한 선생과 함께 어디에가 보이네? 어디에? 사진가 구역에 뭐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앉아 있었어요. I sat. 어디에? Photographers. 그렇죠. At in the photographs zone. Zone하고 같은 말. Place. Place. Place 말고 본문에 A로 시작하는 area. I sat in the photographers zone.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됐습니까? Zone하고 같은 말. 구역이란 뜻의 zone area. 됐습니다. 뭐 축구 끝나면 뭐 손흥민 선수하고 믹스드 존에서 인터뷰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믹스드 존. 믹스드 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섞여 있는 구역.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하고 기자들하고 선수들하고 섞여 있는 구역을 보고 믹스드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좀 마음의 충격이 좀 컸나 봐. 괜찮? 뭐 되게 놀랬겠다 너무. 에휴. 뭐 삼촌 뭐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는데? 아무튼. 에휴. 너무 놀랬겠다. 뭐 어쨌든 뭐 시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합 동안이 보이네요. 시합 동안 그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자, 시합 동안인데 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어떤 것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종류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여기서 뭐다? while이 아니고 during이죠. 자, the game 안 만끼는 봤죠, 그렇죠? 이시죠. during the game이죠. 어떤 것 동안입니다. during the game 시합 동안. 예, 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말 안 했다, 많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 안 했다. 그렇죠. 그렇죠. He didn't talk much. much의 뜻이 뭐니까? 많이. 많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겠죠. He didn't talk a lot.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a lot. He didn't talk much. A lot of는 많으니까 안 되겠고요, 당연히. 자, 어떤 것 동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과에서는 뭐 하루 동안, 그날 동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for를 쓸 때도 있고 during을 쓸 때도 있으니까 또 출제 의도가 뻔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이 과에서 중요한 거잖아. while 뭐 이런 거 있었죠? while이나 as soon as, before, after 이런 것들 막 섞여 있어요. before나 as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during 뒤에 어떤 것, for 뒤에는 숫자 시간 단위 이런 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much. 말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쵸? 그는 단지 뭐 하는 것에, 사진 찍는 것에 뭐 했다? 집중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He just focused on. 뭐? 그렇죠. 그렇죠. Taking pictures.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자, 여기서 시험 내지 못했지만 focus on의 같은 말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focus on의 같은 말은 pay attention. attention은 이상하게 쓰고 있네. pay attention to고요. 또 조심해야 돼. 이렇게 pay attention to 할 때 to 접지사의 to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pay attention to를 써서 똑같이 표현하면 he just paid attention to 뒤에 taking이 또 오는 거야.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됐습니다.
거니까 막가는 것도 알아두시고 pay attention to 할 때 to도 전치사의 to다. look forward to 할 때 to가 전치사의 to라서 뒤에 ing 오듯이 pay attention to 할 때 to도 여기에 이 형태 taking pictures가 오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또 동안이 또 나오고 있죠, 그쵸? 사람들이 그 시합을 즐기는 동안이네요, 이번에는. 한 선생님은 절대로, 네버가 들어가겠네요, 네, 절대로. 사진 찍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자, 이 문장,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겠죠? 중요 문장인 것 뻔하게 보이죠? 출제 빈도가 높은 첫 번째 이유, 뭐뭐 하는 동안이 보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가 보이고 있죠. 예, 야, 그러면 저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합을 즐기는 동안. 아, Why people are enjoyed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enjoy의 뜻이 뭡니까? enjoy의 뜻. 즐기다. 그러면 people are enjoyed 하면 사람들이 뭐 당했다? 즐김 당했다. 하면 사람들이, 동물들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 즐겼다. 뭐 사람들은 괴롭힘 당했다. 즐겨, 사람들이 enjoy를 한 거야? enjoy를 당한 거야? 이 형태는. 당했죠. 사람들이 인조이를 당했죠. 그렇죠? 그럼 내용은 사람들이 인조이를 한 거야, 인조이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아. When lands are disappearing 하듯이 똑같이.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하나 더 발견했습니까? 하나 더 틀린 게 있죠? 어? Stopped? Stopped 어떻게 고쳐준다? Never stop. Never stop으로 고쳐야 된다? Never stop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아, people are니까. 아, 그렇죠? 뭐, 아가 틀렸다는 생각은 왜 못 하셨을까요? 야, 내용을 봐라. 이거 전부 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문딩아. 그래, 안 그래? 어? 이 정신적 충격 때문이야, 이거? 어?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됐습니까?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while의 뜻이 뭔데? 네, for나 during을 쓰지 못한 이유는? 동사니까.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전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그렇죠? 그래서 while 주어 동사. 우리 were enjoying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과거 진행형이죠. 사람들이 enjoy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내기 8과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be 동사 뒤에 pp가 세 번째 녀석이고 어떨 때는 be 동사 뒤에 ing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쭉 모아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됐습니까? 즐기고 있는 동안이었죠. 과거 진행형. 과거에 사람들이 이런 동작을 진행하는 동안이죠. 사람들이 enjoying the game 하는 동안. Mr. Stan. 자, 그 다음에 stop에 대한 얘기. stop은 누구처럼? 여기에 stop은 not move야. 아니면 quit이야. not move. 그래서 한 선생님은 절대로 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퀴? 절대 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 어? 네. 뭐 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퀴하지 않았다죠. 네. 자, 그럼 또 얘기할까요? 스탑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어? 뭐? 난 무브의 뜻이 있고, 그니까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때려치우다 라는 뜻도 있다. 그럼 내용상 여기에 한 선생님이 사진 찍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야? 그렇죠. 퀵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무브하지 않았던 말이 안 되잖아. 사진 찍는 것을 이동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사진 찍는 것을 절대 그만하지 않았다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 퀴즈의 뜻으로 쓰였다. 그럼 퀴즈는 누구처럼 물어볼까요? 퀴즈는 누구처럼? 아몬드처럼입니까? 퀴즈는 인조이처럼 와셋 뭐뭐 하는 것을 그만 이제 할 때 됐다. 이제 할 때 됐다. 어? 스탑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뒤에 동작을 동사를 가지고 오고 싶어. 두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투두가 아니고 뭐? 두 인조이처럼. 됐습니까? 미스터 한 네버 스탑 때 테이킹 픽처즈. 사진 찍는 것을 그만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버 퀏.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퀏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미스터 한 네버 퀏 테이킹 픽처즈. 됐습니까?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얘는 인조이처럼 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거.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내 것도 쭉쭉 보이죠. 그래서 while 누가 뭐 하는 동안 얘가 이걸 합니다. 능동입니다. 진행형입니다.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Never quit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팀이 득점했을 때가 보이네요. 그래서 뭐 골? Got a goal. Got 대신 쓸 수 있는 게 scored a goal이죠. When the Korean team scored S-C-O-R-E-D죠. S-C-O-R-E-D a goal. Everyone chee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시간에 부서드리는 또 누가 뭐 했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as겠죠. As the Korean team scored a goal. 자, score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score는 명사로서는 명사로서는 점수, 그렇죠? 동사로서는 득점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점 내다라는 표현이 스코어 골입니다. 스코어 골, 됐습니까? Everyone cheered. 스코어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한 선생님은 어떤 상태를 유지했으며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무엇을 사진 찍는 것을 뭐했다? 계속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 이 문장도 시험 낼 것도 몇 가지가 눈에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What Mr. Han was quiet, composed 하고 같은 말 calm이죠. 그렇습니까? Mr. Han was calm이죠. Mr. Han was calm and continue to take pictures.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겠어요? continue야. 당연히 continued죠. 어? 또 병렬 구조입니다. 오케이. 전부 여기 봐봐.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침착했으며 사진 찍기를 계속했다죠. 뭐로 연결해놨어? and로 연결해놨죠.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로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했다 침착했다 그리고 계속했다지. 그렇죠? 그럼 둘 다 무슨 시제라야 돼? 둘 다 과거 시제라야 되겠죠? 얘들 둘 다. 됐습니까? 그래서 continue 듭니다,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에 quiet의 뜻. 조용한 말고 침착한. 꽤 여기 있다. quiet 침착한. quiet도 침착한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composed 무슨 뜻이란 말이야? composed 침착한이란 말이야. 침착한 3종 세트. quiet, composed, calm. but Mr. Han was composed, quiet, calm, quit. 아, 뭐야? quiet, calm. 그리고 뭐 했다? continue. continue는 그럼 continue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continue는 누구처럼? start처럼. 둘 다 돼야지.
둘다 해야지. 됐습니까? And continued taking pictures. Continued to take pictures. 동명사 투부정 아 동명사 현재분사 당연히 동명사 목적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용법. 근데 이 continue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지? keep의 시제가 과거 맞추면 그럼 kept를 고른다면 kept는 누구처럼? 처럼 얘만 taking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kept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 Mr. Han was, but Mr. Han was come and kept taking pictures. 또 된다. kept taking pictures. continued taking to take pictures. 됐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 문장에서. 그 다음에, 시아프의 그는 나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아프의 every game. He showed me the pictures. 그죠? 시제 과거죠. He showed me the pictures. He showed the pictures to me죠. He showed the pictures to me. He showed me the pictures. show는 give처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 쓰죠. 그 다음 놀랍게도 그는 시합 동안 또 동안 또 보이죠. 그 시합 동안 500장 이상의 사진을 뭐 했다? 찍었다. 그럼 놀랍게도 surprisingly 하고 같은 말. 그렇죠. amazingly죠. surprisingly amazingly surprisingly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pictures. 그렇죠. 어떤 거동안이니까 이번 during이죠. during the game. surprisingly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over죠. he took over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mom, 만약 네가 좋은 사진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명령문이겠죠. 그 다음 그쵸? 뭐뭐 해라 이러겠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 이러겠죠. 그쵸? 뭐뭐 해라. 가지고 다녀라 이러네요. 가지고 다녀. 무엇을? 너의 카메라를 항상. 그리고 또 뭐 해라. 또 명령문 또 나오네요. 그리고 뭐 해라. 최대한 많이 찍으래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진사가 되기 위해 충고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렇죠.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photographer. He said,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라. All the time. 그렇죠.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and take as you can. As you can 같은 말 as 그렇죠. As possible. You can 대신에 possible을 쓸 수가 있는 거죠. As you possible 아니고요.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and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자, 그럼 이걸 보고 as 용법이라 하죠. as 사이에는 무슨 급이 와요? 원급이 오는 거니까 more나 most가 아닌 거죠. many라는 원급이 온 거죠. As many pictures as you can. 그러면 as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so as도 됩니다. so 원급 as 원급 as 똑같습니다. so 원급 as 원급 as 누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꼭꼭 출제됩니다. as you can, as possible. 그 다음에 as 원급 as도 꼭 알아두시고요. as 원급 as는 so 원급 as도 같다 라는 거. 뒤에 as는 so로 못 바꿉니다. 앞에 있는 as만 so하고 같습니다. 매우 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 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before you read 그래서 Mr.
그렇죠. 어떤 팩트를 얘기했죠. 동물에서 일한다. 그래서 그는 뭐 하기로 돼 있었다. 이 표현 나오는 거죠. 이거 수거죠. Before you read B에서는 주로 수거, 본문에 나왔던 수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he was supposed to care for, take care of the monkeys. 빠진 거 하나 마저 불러오면 take care of, care for 같은 말. 그렇죠. 잘 아시네요. He was supposed to look after the monkey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보이죠? 그렇죠. The monkey가 cry를 합니까? cry를 당합니까? 따져보고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그렇죠. cry와 crying. 얘는 안 되죠. 됐습니까?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 뭐 cry를 고르면 아기 원숭이가 보았다. crying을 고르면 cry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렇죠. 울고 있는 하기도 했죠.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보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달래다라가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원숭이한테 바나나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To comfort it. To comfort it. To 부정사에 무슨 조용법입니까?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됐습니까? 달래기 위하여,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여기 in order to comfort it 할 수 있죠.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in order to comfort it. 달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했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는 우는 행동을 계속했다. 가볼까요? But it continued. 그렇죠? continued crying to cry. 둘 다 되죠. 뭐 kept를 쓰면 kept crying 밖에 안 되겠죠. But it kept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When he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it 시제 과거니까 그렇죠. It stopped. 그렇죠. 원숭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거야. 우는 것을 그만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난 무브예요, 퀵이에요? 퀵이죠. 그럼 퀵은 누구처럼? 그렇죠. 인조이와 같이 동명사만은 목적을 가지고. Stop the crying. 중요하겠죠?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ing. But it continued to cry. When he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it stopped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Focus on language C underscore one. 오케이, 그래서 나의 행운의 날이 행운의 날이었다. It was my lucky day. Lucky하고 같은 말. Fortunate. 됐습니까? 행운의이란 뜻이죠. It was my fortunate day. It was my lucky day. 행운의이란 형용사입니다,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그렇죠. In the morning. 그래서 더 버스가 뭐 했다? Arrived 했다.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인더 모닝 더 버스 어라이브드 애즈 순 애즈 아이 갓 투 더 버스 스탑.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맞아. 애즈 순 애즈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순하고 같은 말이 뭐다? immediately. 됐습니까? 즉시 금세 곧. 됐습니까? as immediately as, as soon as 누가 뭐뭐 하자마자 바로 as immediately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뭐뭐 하는 동안이 보이고 있는 어떤 것 동안인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인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인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5,000원을 길거리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렇죠.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 겠죠. 길 파고 찾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 의도는, 여기에 보면 동작이 두 번 나옵니다. 그쵸? 자, 동작을,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느낌 드는 거, 이 느낌 드는 건 누구예요? 그쵸, was walking이죠. 그 다음에 이 느낌 드는 건 뭐? found. 그래서 이런 느낌 드는 건 진행형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런 느낌 드는 건 진행형으로 표현하니까 여기에 while I was walking 이라고 표현한 거죠. while I was walking, I found. 그니까, 그래서 진행형 해야 될 것과 이 진행형이 아니어야 될 것들 구분해 두시고요.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를 봤어. 라는 표현. While I was on my way home, I saw a girl who I liked. 좀비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While I was on my way home. 자, on one's way, 그 다음에 where are. 이런 표현, 이 수거라 했었죠. On one's way, 그 다음에 where. On my way to school. On my way to the library. On my way to the 학원. 뭐 이런 거. 누가 어디로 가는 도중에죠. While I was on my way home.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I saw the girl who I like. Who에 대한 얘기? 그렇죠. 목적과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who 말고 다른 거 전부 다 얘기하면 that도 되고 whom도 되고 그렇죠. 생략까지도 되는 거죠.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 I like, whom I like, that I like, whom 뭐 그 다음에 생략해서 the girl I like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좀비는 때려잡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immediately as I got home. As soon as I got home이죠. As soon as I got home, it 비가 심하게 내리는 것을 시작했대요.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도 된다 하려고 왔더니 뭐가 아닙니까? rained네요. 뭐가 뭐는 되는데. 그렇죠. raining은 되는데 얘는 안 되죠. It started raining heavily. 그럼 heavily라는 부사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심하게 내리다니까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심하게 내리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닌 이와 같은 부사 형태. 심하게 비 내리기를 시작했다. It started. 뭐 started 대신에 began을 써도 똑같겠죠. 문법적으로 똑같고요. 둘 다 좋아하니까 began to rain, began raining. As soon as I got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riting workshop A. 난 요리하기에 관심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I am interested. 그렇죠. I am interested in cooking. 그렇죠. 동명사 전치사 뒤에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 동명사의 형태만 되죠. to do는 안 되죠. I'm interested in cooking.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이거죠. 너 검색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는 저 미래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I wanna be a cook. 뭐 요리 기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오케이. 그래서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를 공부한단 말이죠. 요리사가 되고 싶으니까 요리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so 난 공부할 거예요. I will study. 요리하는 것을. 그렇죠. 당연히 쿠킹이죠. I will study cooking. I will study cooking. So I will study cooking. 요리하는 것. 쿠킹은 동명사로서 study의 목적어죠. 자, 여기에 study 대신에 참 learn을 써도 의미는 똑같죠. I will learn 해도 되죠. 근데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I will learn to cook입니다. I will learn to cook 의미는 똑같지만 I will study cooking. I will learn to cook.
러든 투두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가 보이죠?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자, 시험 문제 내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일단 시험 문제 낼 만하다거나 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일식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갈 것이니라는 뜻으로. 이 녀석 자체가 영어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보장머리 없이 일러면 안 된다는 그거죠. 이 시험 문제 맨날 나왔어요. 됐습니까? As soon as I graduate. 그다음에 graduate은 비지처럼 고우처럼 그렇죠. 자동사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는 꼭 전치사 꼭 넣어야 돼. graduat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school. 이거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입니다. 거꾸로. 됐습니까? enter the room이었어. enter into the room이었어. 그렇죠. graduate school이 아니고 뭐다? graduate from school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주절이죠, 주절. 주절은 미래시제 쓸 일이 있으면 미래시제 쓰고요. 그 다음에 to learn 부분은 to 부정사겠죠? 그렇죠? to learn. 그래서 저 일본 음식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하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in order to 쓸수 있겠죠?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그다음에 dish의 다양한 의미에서 여기서 dish의 의미는 접시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요리. 맞습니까? 그다음에 저 여기는 당연히 재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일본의가 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서른이 될때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육장에서 일하 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서른 살이 될 때. 그렇죠? When I turn 30.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When I turn 30. 마찬가지죠. When I turn 30. 내가 서른이 될 때, 여기 turn의 뜻은, 저 turn 뒤에 나이가 와서 몇 살로 되다, 막 become, 뭐 이런 뜻이죠. when이 왔는 이유는 주어동사 할 때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계속이겠지. as I turn 30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한국에 돌아와서 큰 식당에서 일할 것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부분이. 언제 돌아와서 할 거니? 그러니까 보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When I turn 30. 주절이니까 will come이고요. I will come back to Korea.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 뭐니까? 뭐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을 I will로 볼 수도 있어. 그러면 start 해도 되고, will start 해도 둘다 됩니다. I will come back, I will sta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나 또는 I will 모두 생략됐다 볼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표현이 가능하다. Start는 이와 같이 working 또는 to work 둘다 working, to work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일하는 동안 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요리책 몇 권을 쓸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그쵸. while이죠, 이번엔. 뭐뭐 하는 동안. while I work, 난쓸 거야.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the young 또는 for the plus 뭐는? the plus 형용사는 뭐하고 같다? 형용사? people. 맞죠? for young people. while I work,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the young. While I work, I will write
some cookbooks young for young people. 다음 부분 38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나만의 라면 식당 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38살이 되었을 때 그렇죠. At the age of 38. 장난으로 에그도 넣어봤습니다. 에그 모를 사람 없겠죠. At the age of 38,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At the age of 38, I want to open my own. 여기 own의 뜻은 뭐, own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외에도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도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마다 나는 어디로, 나의 식당으로,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할 계획이다, 초대할 계획이고, 뭐 할 계획이다, 대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네요. 무엇을 대접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라면을 대접할 계획이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초대하다는 뭐고, 인바이트고, 대접하다는 S로 시작하죠. 서브죠, 서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다. 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초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I'm going to 초대해야죠. I'm going to invite 누구를? The poor to my restaurant and I am going to 생략된 보이죠? I am going to serve them the 최고 최고 the best 라면 in the world. 자, every Sunday 도 되고 당연히 모두 되겠다. On Sundays 되는 거 알죠? 뭐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인데 뭐 안 하겠습니다. Every Sunday I'm going to invite poor people to my restaurant and I am going to serve. 그래서 원형인 거야. 그렇습니까? I am going to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그렇습니까? 자, 요 방금 했던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 그렇습니까? 시험 낸 문제 낼 만한 게 그 버리장머리 없이 여기는 will 넣으면 안 된다. 여기는 will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는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사진사에 대한 얘기. 사진사에 대한 얘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합니다. Hi. Hi, I am 사진사는 photographer. 그렇죠. A photographer. Photography는 사진이니까 안 되죠. 사진사는 photographer. Photography는 사진 기술. 오케이. 그래서 난 사진 찍는다 이러네요. 난 사진 찍는다. I take pictures. 무엇의 사진을 찍으면 I take pictures. Of, take pictures of, sporting, 행사, event. I take pictures of. Take pictures of를 많이 했잖아, 이거. 됐습니까? I take pictures of sporting event. Sporting, 동명사죠.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한 행사니까. 스포츠를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니죠. 행사가 어떻게 스포츠를 합니까?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한 행사. 동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재미있는 직업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it is not an easy one. Easy one. 그러니까 one 되니까 당연히 job도 되는 거죠.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It은 photographer 대신 왔습니다. A photographer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a photographer is not an easy job. Easy one. 오케이. 그래서 왜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막 사람들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나는 같이 못 즐기는 거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언제 내가 뭐 했다? At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I took pictures.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I took pictures. 어디서? At a baseball game.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맞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Everybody cheered. Cheered죠. Everybody cheered.
and enjoy the game. Everybody cheered and enjoy the game. Keep... 어떤 상태? Keep calm and take pictures. 자, 틀린 거 한 군데가 있죠? 하나 보세요.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have to, took pictures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틀린 데가 두 군데가 됐죠? Everybody cheer. Everybody cheer. 세 군데가 됐죠? 틀린 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틀린 데 세 군데. 다시 틀린 데 좀 줄여볼까요? 일단 틀린 데, 제일 확실하게 틀린 건 everybody cheered and enjoy the game, but I had to keep calm and take pictures. 아따 난리 났네. 왜 cheered입니까? 부터 할까요 그러면? 뭔가 전부 다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Yesterday 있었던 일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죠.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그러면 I had to have to가 아니고 had to인 이유? 과거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죠 이거. 네.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must는 과거형이 머스트는 과거형이 없죠. 네. 그래서 과거의 의문은 뭐로만 표현한다? 네. had to로만 하죠. had to keep calm. keep 어떤 상태 없죠. and 자 그러면 took이 아니고 take in you. 여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갑자기 took이 안 된대? 여기 뭐가 생각됐으니까? I had to가 생각됐으니까. 그러니까 I had to keep calm and I had to take pictures.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사진을 찍었다 아니고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만 하면 지가 자꾸 들어가네. 됐습니까?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had to keep calm and I had to take pi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오직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Focus on Pay attention to His work all the time. 그렇지. His work all the time. 됐습니까? 아,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투 부정사에 생각 좀 하고 대답합시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왜 집중해야만 합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집중해야 한다?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10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수연하고 해서 시험을 시험 다른 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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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 그래서 국어 대아파트랑 방금 했던 거 한번 생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시작하자. 오케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국어 대화랑 국어 방금 공부했는 거 복습. 그리고 바로 시험. 기억이 생생할 때. 괜찮은데.